여정연의 국제계약서 계약서 체결의 다섯 가지 요소. 영국은 정통적으로 봉건 영조의 힘이 강했지만 점차 왕위, 사법권을 확보해 갔습니다. 하지만 영주들은 여전히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확보했고, 이는 보통법, 커먼로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행사하는 사법권은 보통법과 다른 특수한 사건들이 되었고, 이는 영민법에서 형법법, 에쿼티로 발전하게 됩니다. 영국법과 미국법에서의 계약법은 총약과 승낙으로 성립되는 한국의 계약법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보통법에서 계약 체결의 다섯 가지 요소는 첫 번째 총약과 두 번째 승낙, 그리고 세 번째 약인, 네 번째 법적 자격, 다섯 번째 법적 절차입니다. 총약은 보통적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이고, 이에 대한 긍정의 의사표시가 승낙입니다. 영미법에서는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대가인 약인,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체결하기 위한 권한, capacity가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통 위임장, power of attorney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영미법에서는 한국과 달리 부동산 계약, 장기 서비스 계약 등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formality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법에서 계약 체결의 다섯 가지 요소인 총약과 승낙, 약인, 법적 자격, 법적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국제계약서와 국제계약법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